라면 지금 꼬들꼬들하게 먹으려면 지금 먹어야 돼요. 아, 종착지에 다 왔습니다. 이거 아마 저 진짜 우리 전국에 계신 장인님들께서 이거 보시면 네. 지금 막 미칩니다. 이거 미칩니다. 아, 이거는 사실 이거는 전 국민이 좋아하는 간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왠지 알아요? 다들 먹어보셨기 때문에 이 맛을 기억하니까 더 미치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리고 여기에 추억이 있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. 네. 어? 괜찮을 것 같은데요? 이 밀떡. 아, 이 밀떡 맛있죠. 이거 아주 밀떡에 이 밀떡의 쫀득쫀득한 맛. 에? 그리고 이게 저 좀 양념이 살짝 빼가지고 말랑말랑하면서 아주 그 이 아우. 자, 이제 끝이 됐어요. 이제 자, 먹으면 돼. 이제 먹을까요? 맛있겠어요? 오! 오! 뜨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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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. 근데 또 약간 이렇게 먹는 맛이 있어야지. 아. 아. 정말. 거기에 자기야, 이거 만두 하나. 저는 이거 좋아요.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거. 저 어묵은 좀 많이 찍어 먹을게요. 아, 이거는 많이 찍어 먹어도 맛있습니다. 네. 찍으시. 네. 저 네 개 떡볶이 하나. 아, 네 개는 괜찮을까요? 인성 놀러 안 나올까요? 이 인성 시리즈를 또 좋아하시더라고요. 네, 네, 그래서. 네. 맛있어요? 확실히 달라요, 맛이. 네 개. 아. 어, 입 작아서 그랬나? 여기에 과일 요구르트. 아, 어묵 네 개네. 어묵은 기본적으로 이거 얇은 거기 때문에 한 장 찍으면 좀 그렇고요. 제가 보기엔 두 장 이상 가야 돼요. 아, 진짜 근데 이게 네 개를 먹으니까 네. 아, 훨씬 맛있다. 입안에 아, 뭐 확 포만감에. 네. 이거 먹은 거 같아, 네 개, 네 장. 다리가 드세요. 이거 아시죠? 또 국물이랑 해서 이렇게. 응. 이거 좀 쪼개가지고. 네. 아우, 아시네요. 국물을 좀. 해서. 아, 조심, 조심, 조심. 저희 볶음밥 하나만 해주세요. 솔직히 형은 단무지, 저는 이게 좀 단무지가 크긴 한데 맛있다, 맛있어요. 여기다가 어묵 하나 얹어주세요. 네, 어묵 두 개 올려드릴까요? 아, 두 개 얹어줘요. 됐다. 아, 이거 지금은 맛있어요? 아, 너무 맛있다. 맛있다. 아, 너무 맛있어.